부천대장이랑 묶어서 같이 아울러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계양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공항철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통 개선 대책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 좋아지는 것이겠죠. 자세부터 다시 각을 잡고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실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관련 검색어가 항상 상위에 노출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곳이 인천 계양 신도시인데요. 그 항상 주영남 소장님께서 소감을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촬영 전에 네.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네. 미용실 원장님이 제 흰머리가 이제 거의 80%까지 진행이 됐다 네. 그러더라고요. 집실련 가이드를 시작하면서 흰머리가 더 부쩍 늘고 있지 않나. 제 검은 머리랑 바꾸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실련 가이드에서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다른 채널에서 네. 한 번씩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오직 집실련 가이드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줄랭 발음이 안 되네요. 아무튼 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메뉴를 한번 주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뉴. 그렇죠. 오늘 먹을 게 많아갖고 빨리 주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촌 좀 메뉴 좀 갖다 주세요. 예, 메뉴를 급조하신 티가 네. 이제 많이 나죠. 네, 너무 메뉴가 너무 뭐 한 3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메뉴 고르다가 영어로 돼 있네. 펭귄밥 2,500원, 네. 뭐 그 만두라면 3,500원. 네. 인천 계양 신도시는 가격이 또 안 써 있네요. 두 분이 레뷰 주시면 됩니다. 시가. 시가 평가. 시가 평가.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집실랭 가이드는 항상 시가로 평가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포착을 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안에서도 대표성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평가 방식도 일반 아파트 단지와는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와 이번 사전 청약 대상지 블록블록을 나누어서 규모를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지구 지정이 되었던 6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 6개 지구 내에서 한번 규모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333만 제곱미터로 이 면적 순위에 있어서는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인천 계양은 부천 대장하고 상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판단을 하실 때 부천 대장이랑 묶어서 같이 아울러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억지라고 보는데 뭐 댓글이나 이런 건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생활권 계획을 2차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면적이 조금은 작은 편이죠. 네. 그래서 생활권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타 시가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직선 거리가 한 110m 정도 됩니다. 지구 경계로부터 그 사이에 이제 굴포천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묶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면적도 네. 인천 계양만 따로 보시지 말고 부천 대장과 합쳐서 이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열심히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보통 뭔가 좀 취약하다 싶을 때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확실한 근거를 하나 추가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근거 제시하기 전에 정확하게 좀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집슐랭 지금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구독자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상당하시더라고요. 네, 어설픈 그 허점이 발견되면 아주 집중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부터 다시 각을 잡고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지구를 서로 연계해서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교통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SBRT의 신설이 될 텐데 네. 부천대장과 인천계양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것이죠. 두 지구의 면적을 합산했을 때는 676만 제곱미터로 말씀드렸던 6개 지구 중에서 3위 절대로 만만치 않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이 되는 블록이 있는데 그것이 예.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계양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는 17,289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38,900여 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공공임대가 6,066호, 그다음에 공공분양이
2815호, 그리고 민간 분양과 임대가 8408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공공 분양과 임대 중에 신혼희망타운 1610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7월에 사전청약 대상은 총 1050호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좀 평점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약 대상 블록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평점을 주셔야지 집줄랭을 보시는 구독자들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전체 27개의 블록 중에서 공급 규모가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가, 그거를 놓고 봤을 때 A-2블록은 6위에 해당되는 그 별점 3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3블록은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중에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 2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전체를 평가해보자면 대장지구와 합산한 개념으로 봤을 때 6개 지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2개는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집슐랭 가이드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평가를 1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별점 하나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청약에 앞서서 시공사 보통 보고 또 아파트 브랜드 놓고 평가를 같이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이 성격상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부분이 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LH에서 뭐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추측하는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LH 브랜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의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면은 아직 레스토랑의 간판을 뭐로 달지 좀 미정인 그런 상태로 뭐 보시면 되겠네요. 청약 대기자들은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게 양지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인천 계양 신도시의 교통 입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다른 단지의 분석을 할 때보다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 자체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는 광역교통망을 따져볼 때 이 계양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공항철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A-2블럭과 A-3블럭에서 각각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30분 소요가 됩니다. 66번이나 81-1번 버스를 타시고 계양역 공항철도로 가셔서 환승을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타보셨어요? 그렇게 타면 된다고 네. 인터넷 지도에서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마곡나루역, 마곡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를 이용하셨을 때 약 3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타보셨어요? 마찬가지죠. 네.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사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안 물어볼게요. 이제 역시 버스를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에 가셔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9호선을 환승을 하시게 되면은 여의도역까지 1시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도시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입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계획이라는 게 실현된 이후의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고 관심이 좀 높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대책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진행되기 그 이전에도 이미 충분한 양호한 교통입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린 것이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통개선대책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 좋아지는 것이겠죠. 집슐랭 가이드에서는 현실적인 평가를 좀 하고 그렇죠. 싶거든요. 그래서 인천 계양은 SBRT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SBRT가 이제 슈퍼 BRT의 약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영어라서 다행이네요. BRT의 일종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BRT 노선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 SBRT를 이용을 했을 때는 여의도역까지 지하철역과 연계를 했을 때 25분이면
인천 계양에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김포공항역과 계양지구 그리고 대장지구와 부천 종합운동장 주요 거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서 기존 지하철 5, 7, 9호선과 함께 그리고 향후에 또 개통이 될 GTX-B 노선까지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실제 입주하는 시기하고 또 계획이 되는 그 시기하고 시차를 좁힐수록 어떤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인천계양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최초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계양과 부천 대장을 연결시키는 SBRT 노선이 역시 동일한 연도 202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입주 시점에 최초로 SBRT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2028년에는 이제 GTX-B 노선이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GTX-A, B, C 노선이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정적인 절차를 봤을 때는 사실 GTX-B 노선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근데 여전히 ABC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할 노선이 어딘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이제 비슷비슷한 초반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D노선은 어떨까요? D노선은 그러니까 논외로 일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입지 평점을 중심으로 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의 교통 입지로서도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여타의 다른 3기 신도시와 이제 비교했을 때 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전철망이 부재하다는 거, 없다라는 부분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두 개로 평가를 하겠고요. A-2블럭과 A-3블럭의 교통 입지를 봤을 때는 계양 신도시 전체 내에서 인천 1호선 연결이 가장 손쉬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신도시가 SBRT를 중심 체계로 교통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지.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와 경제에서는 세종신도시 BRT 이것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수립 이후에 문제점에서 좀 지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세종시에서도 최초의 그 도시계획 이반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평등 도시라는 개념을 구현을 하면서 도시의 중심은 비워놓고 전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동그란 원을 그리듯이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BRT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로가 편도 2차선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당연히 많아졌는데 대중교통 수송 능력이 그 많은 인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하나씩 더 이제 장만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현재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부작용이 재현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양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중용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계양구의 절대적인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히 높은 산업용 부동산의 수요를 갖고 있다. 그런 비법이 있겠어요? 없죠.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세태는 좀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